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오늘은 경상북 문산에 약초산행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7시간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 뭐 좋은 약초는 발견하지 못하고요. 혹시 뭐 삼이 있나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보니까 이쁜 꽃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꽃이 이름을 아직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꽃이 상당히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있거든요. 잘 보시고요. 이 꽃을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꼭 무슨 꽃인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힘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다녀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이래 낙엽성 밭인데요. 이래 보니까 여기에 꽃송이 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여기 꽃도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꽃송이 버섯입니다. 상당히 크기도 크지만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나 있네요. 제가 요 근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래 보면 꽃송이 버섯이 벌써 올라왔다라는 정보는 입수했는데요. 이제 올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드시는 게 아주 좋죠. 이것을 채취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채취를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잘 보세요.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요 근방을 또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섯이나 삼이나 뭐든지 이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 근방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7시간 정도 다니는 것 같네요. 7시간 정도 다니는데요. 특별한 걸 만나지 못하고요.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죠.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요. 좋은 영상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고, 그런데요, 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시덩굴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가시덩굴도 있고, 오늘은 이제 비가 온 후라서 바닥은 촉촉하니 아주 좋네요. 촉촉하니 이렇게 좋은데요. 여기 한번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데요. 조금 미끄러져서 들어가기 나쁘네. 여기 삼이 하나 보입니다. 예. 여기 잘 보세요. 상당히 사구짜리인데요. 크기가 삼은 좀 조금 편이네요. 딸은 그래도 달려있네요. 딸 보이시죠? 딸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 삼은 아주 큰 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사육대입니다. 사육대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육대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딸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것을 그
그래도 사고 때니까요. 제가 이거 채취하면서요, 아,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본 그 삼을 채심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우에 그 잎하고 이런 거는 좀 부실해 보였으나 이제 해보니까 좀 괜찮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예, 잘 보세요. 예, 잘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에는 좀 딸도 달려 있죠. 딸도 달려 있고 그런데 지금 잎사귀가 약간 좀 부실해 보여서 삶에 안 좋을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나간 그 뿌리 하나가 도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살아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토질 문제로 인해서 도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뿌리가 하나가 상했네요.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요 약통에 그 가락지가 깨어있죠. 가락지가 이제 잘 보시나요? 가락지도 있고 아주 삶은 좋은 삶입니다. 우의 잎사귀는 조금 부실해 보여도 하여튼 그 밑에 그 삶은 상당히 좋은 삶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잘 보시고요. 요 왼쪽으로 쭉 내려간 미는 잘 빠졌지요. 그러나 오른쪽에 제가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요게 지금 끊어진 부분이죠. 여기 그러니까 도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채취하다가 이게 끊어진 게 아니고요. 토질 문제로 인해서 도태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개 살아있다면 이 삶은 상당히 그 좋은 삶 중에 하나인데요. 고개 조금 아쉽네요.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